또원이 F-18입니다.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F-18에서는 넌 무엇을 원하냐는 질문하고 직업 그리고 좋아하는 것 하고 뭐 매일매일 뭐 하는지 네 그렇죠? 매일매일 뭐 한다라는 거 이런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네요.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장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Dream D-R-A-M 드램입니까? 아니요 드림입니다. A-M 그 다음 맞아 연습하다 프레젠트? 아니 프레젠트는 아니지 프레젠트 아니고 그래서 P? 퓨처 practice practice 계속해서 student a s t r o n student 아, 그 astronaut 뭐 틀렸던 거 계속 동일하게 틀립니까? astronaut 이렇게 해서 운동하다 exercise 오케이 그 다음 found the people P-E-O-P-L-E 오케이 공부하다 study study okay model model okay speak speak say 여기서는 say를 씁니다 네 mail every day everyday D-A-Y 그렇죠 future F-U-T-U future O-R-E 아니지 future 안 굽는 사람 Baker. B A K E R. 그렇죠. 계속해서. Bread. B R E A D. 그렇죠. 오. No. K-N-O-W 그렇죠 아픈 Sick S-I-C-K 그렇죠 Be a scientist S-C-I-E-N-T-I-S-T 오케이 훌륭합니다 Dress up. D-R-E-S-S-U-P. Okay. Watch. W-A-C-H. Watch. R-T. Watch. Okay. 그래서 watch. 다음에 future. Read. Exercise. Astronaut. Practice. Dream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다섯 번 써서 보내주세요 네. 오케이 시작할까요? I want to be a scientist 그러면 a scientis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죠? What do you want to be? 뭐 되고 싶니? 무엇하고 과학자는 서로 어울리는 질문과 대답이죠 네. So what 만들고요 앞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want의 뜻이 원하다 무슨 시?
원하다. 에. 원하다니까 하다시? 하다시고 안에 뭐 들어있어요? 비어. 아이 두 두.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be? 뭐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I want to be an artist. 어 아티스트예요? Artist. Be an artist. An artist죠. 어 하면 여기에 어 하면 안 돼요. 네. 왜 어 하면 안 되고 언입니까? 어 왜냐면 어떨 때 어가 아니고 언 써야 돼요? 아티스트 할 때 아 소리가 자음 모음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네, 네. 모음일 때 모음 앞에는 어가 아니고 언을 써야 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I want to be an artist. 어 아티스트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I like cooking. I like cooking. I like cooking.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너는 뭐만 것을 좋아하니? 요리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맛이요? 무엇 요리하는 것? 그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뭐 좋아하니? 됐습니까? Like가 하다시니까 to를 앞으로 보내주면 묻는 말 되죠? 네. I like cooking. 오케이. Cook은 무슨 뜻이에요? Cook는 요리하다. 또? Cook은 요리사. 란 뜻도 있는 거 몰랐나요? 아니요. 오케이. 요리하다 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모든 하다시에는 뭐 붙일 수 있어요? Do요. 네? 뭐가 들어있어요? ing. ing. 그러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무슨 뜻이나 무슨 뜻으로 쓰인다 그랬어요? 요리하는 것 요리하는 중이에요.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멍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what do you like? I like cooking. 계속해서 I like sing. 노래하는 것. 답지에 I like sing 이라고 했는데요. 나는 좋아한다, 노래하다 이릅니까? sing의 뜻이 뭐예요? 노래하다예요. 그러면 I like sing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난 노래하다를 좋아한다 이릅니까? 아. I like sing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됐어요. 요리하다를 요리하는 것 만들어줘야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죠. I like sing이 아니고 I like sing입니다. 네. 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가 뭐라고요? I like singing. I like singing.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sing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I like singing. 계속해서 난 매일매일 별을 봐요. I see 나는 본다. But I see 나는 본다. I see stars every day. I see stars every day. See 말고 여기에서 보다란 뜻으로 다른 거 하나 또 배우지 않았나요? 보다. 보다. I watch. I watch. 그다음 뭐? I watch stars.
근데 왜 답지에 스타라고 썼나요? 아. I watch stars every day. Every d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나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넌 매일매일 뭘 보니? 라고 물으면 되니까 조금만 빨리 좀 하자. 네. 네. What do you watch every day? What do you watch every day?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넌 매일매일 무엇을 하니? 라고 물으면 되니까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What are you doing? What 네? do you do? What do you do every day? What are you doing? 이 아니고 What do you do야? 뭐 하니? What do you do? 너 뭐 하니? What do you do? 너 뭐 하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I watch stars. 별 본다. 오케이, 그 다음 I help my mom every day. I help my mom every day.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요? 너는 누구를 돕니? 너는 누구를 매일 돕니? What do you have every day? 누구라고 해놓고 what입니까? Who do you help every day? Who do you help every day? 넌 매일매일 누구를 도와주니까 뭐라고요? Who do you help every day? Who do you help every day? Help my mom. 엄마를 돕는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고 방금 가르쳐줬죠? 누구를 돕는다. 나의 엄마를. 엄마를 도와드리... What do you do?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Who do you? 너는 매일 뭐 하니? 엄마 돕는다 하면 되니까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What do you do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I help my mom every day. 계속해서.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이게 무엇이 되고 싶니? 라는 질문입니까? 한글로 너는 무엇을 말하고 싶니? 인데요? 너는 무엇을 지금 답지에 전부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써놨는데 다 틀렸습니다 지금. 넌 뭐 되고 싶니? 입니다 그건. 넌 뭐 말하고 싶니? 아니에요. What do you want to speak? 여기서 speak 말고 뭐 쓴다고 배웠어요? 아까 전에 단어 할 때. What do you want to watch? 네? Watch? Watch는 보는 거 아니에요? I watch stars every day. 아, 보는 거지 그거. See... 그거 say. What do you want to say? 오케이. Okay. What do you want to say? 지금 뭐 말하기, 문장 말하기에 성취도, 뭐 단어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많이 틀리고 있어. 이게 뭐 공부한 겁니까? 응? What do you want to say?고요. 그 다음 제일 많은 것, 많이 아는 것, 무엇에게 많이. What do you want to know? 뭐 알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know? 오케이, 틀린 거 다섯 번인 거 알죠? 네. 너는 뭐라고, 뭐 말하고 싶니가 뭐라고요? What do you want to say? 너는 무엇을 알고 싶니는? What do you want to know? 됐습니까? 네. 오케이. 틀린 것들 지나치게 많아요 지금. 됐습니까? 네. 다섯 번씩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성취도는 50점입니다. 네. 선생님
정리하는 잠깐 앉아. 금방 끝난다.